노래. 전에 자 썬칩과 이카리 준비 중이고요. 아 지금 너무 웃기네. 대회장 분위기. 저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네, 뭐 저 개인적으로 저 이게 첫 번째 경기가 아니고 제 첫 번째 경기는 네. 그거였거든요. 네, 비방 경기였는데 첫 그 타라라는 분이랑 그 예선을 먼저 하고 어? 그 다음 경기가 썬칩님이었는데 조건까지나 누가 조건? 아니 그 아, 이카리 썬칩님 진짜 잘하더라고요. 조건. 어 근데 저 타라 그분한테 질 뻔했어요 진짜. 또 한 명 나왔네. 아 미치겠다. 네. 장범준 그 장범준이 더 많이 남았네. 저는 그 이제 철권하면서 닉네임을 처음 봤어가지고 혹시 아니, 계급이 어디 뛰세요 하니까 태클 아시더라고. 질 뻔했어. 예선 때 바로 떨어질 뻔했어요. 저. 미치겠다. 이거 왜 이렇게 다 닮았지? 임진묵.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다 닮았어? 아 미치겠다 진짜. 아 큰일이다. 다 이게 뭔가 얼굴에 다 조금씩 있어요. 네. TV에서 본 그 부분들이 조금씩 다 있어. 아 이거 아 미치겠다 진짜. 유진 좀 느낌 난다. 저 복장 그린 저 뭐야 카즈야 복장 기본 코스튬인데 아 참 촉세형이 많이 쓰잖아요 저 복장을. 그래갖고 아 이 촉세형 힘 좀 얻어보려고 저 코스튬 골랐더니 웬걸. 다시 이제 선수 선수는 기스를 계속 이제 유지합니다. 네? 진중권? 어? 진중권. 아 참 아 그리고 어제 대회장 그 가가지고 그 썬칩님이랑 친구 됐습니다. 네. 이제 동갑이더라고요. 검지. 중지로 올리는 네. 그 짤. 중지로 올리는. 네. 자 썬칩은 기스로 나옵니다. 아 저는 기스 이제 아무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스를 고르시길래 좀 당황스러웠어요. 기본 기스는 연구를 하나도 안 하고 왔거든요. 네. 너프 먹었는데 기도 이제 게이지도 이제 이때까지는 상대가 네. 어떻게 나오나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떤 스타일인가. 기스 하는 거 보면 게이지 두 개 뭐 세 개 많이 봤는데 그런 장면이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아 저거 앉았어야 되는데. 제일 컸던 저거 제 기억에는 앉았다가 네. 왼손 오른손 누른 건데 그냥 잽이 나가길래 카운터가 많이 나왔거든요. 알면서도 당하는 게 중요했죠. 네. 네. 저거 그렇죠. 제가 바보같이 순간 레이지 상태인 줄 알고 데빌 화둘러슴 라운드를 터트리시는 옆부잔손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더 강력함이 생겼죠. 네, 기가 잘 안 차는데 하나만 생기면 끝납니다. 와 이거 초풍 제가 진짜 아껴놨다가 한번 압박으로 쓴 건데 썬칩님이 앉았어요 저거를. 이거 보고 와 저 깜짝 놀래갖고. 이카리 같은 경우는 그 킹오파 이제 이카리 팀이 있죠. 아 이거 운수 쪼개기 이거 마이너스 13이라 네. 앉았으면 띄우는 건데 기하나입니다. 앉을 생각도 못했어요 저기서. 강손 한방 맞으면 터져요. 무조건 벽이죠. 죽어요. 나랑 막힌 순간 그냥 강손 들어가고 끝납니다 이거. 벽입니다. 공만 잘 때려주고 저피 저거 다 발 저 상단 한번 노렸어야 되는데 저거 저기 저 자주 써셔갖고 한 번은 노렸어야 되는데 제가 거의 차기 직전이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야 운수 쪼개기 와갖고 새로 나온 콤보 아 떡 콤보 세죠 이거 조심해야죠. 자 위험해요. 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때 저 맞으면서 뭐라 했냐면 아 제발 이랬어요. 아 좀 늦었죠. 늦었어요. 네. 럭키 가이 저게 레이 그 이름 뭐였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데들리 레이브. 네 데들리 레이브가 완전 버프 먹었어요. 2단차기도 14인가 그런데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키가 저 정도 있어도 데들리 레이브 한 방이면은 그냥 끝납니다. 카운터 기원초 퍼 들어갑니다. 기원초 하지만 저때 대시가 안 나가더라고요. 다 그거예요. 와 거기까지 사람들이 거기까지 다 가만히 있다가 기온차 한번 터지니까 와 이래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프레임이 조금 감소가 있어서 이제 뜨진 않습니다. 자 기 하나 있죠. 강소음 맞으면 터진다는 강소음 누르고 있어요. 아 반응 좀 느렸다. 잡기 저 하친 거 보고 반응했어야 이거 되는데 이거 나쁘긴 한데 저 정도면 좀 싸게 먹긴 거 강소음 들어갔으면 끝났거든요. 아, 정말로 과감하게 저거 밑강발이 아니고 다른 기술이었으면은 초풍 카운터였는데 저까지 계산하고 밑강발을 치신 것 같아요. 네, 기스는 게이지가 안 차는 대신에 하나만 있어도 게임을 터트리는
네, 롤 프로였어요. 이제 제가 졌기 때문에 맵을 이제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11년도 12년도 그때 이제 MVP 네, 저는 좁은 맵을 좋아해서 미시마도 골랐습니다. 활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판은 다시 봐도 상대가 잘했다. 제가 너무 허친 것도 들키 못하고 롤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그냥 이제 그거죠. 이제 철권 유저 치고는 잘했다. 아, 그 정도? 네네. 와, 철권하는 사람이 롤도 잘하네. 요 정도? 아, 부금 너무 좋다, 이 맵. 자, 저 앉았어야 되는데. 그래, 썬치바. 네가 있을 곳은 여기야. 펼칠 때 그때 기원? 블라디로 이제 스킬샷 아 저거 한 번만 안 자라 다 피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뭐 철권으로 횡신하는 걸 롤에서 한다 요 정도 코멘트 남기고 와 저걸 피하노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야 중간 축포 야 이거 와, 짧은 짧은 벽인데 벽걸이 잘 됐다 이거 순식간에 피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아우 현기차기 어우 아 지금 봐도 진짜 혐오스럽네. 저 타이밍이 너무 예술이었어. 네. 상대가 전 굳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번개차기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데빌이 사실 데빌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닥댐 중앙탑 네, 데빌에서 사실 승률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아까처럼 시계행 칠까봐 마신 한번 깔아봤는데 경몰이 좋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티켓 잘고 아, 살짝 아쉽네요. 나락과 레드. 아, 이거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잽 쓰는 순간 상대가 뭐 내밀 아, 때 바로 레드 찔렀어요. 잽 쓰는 게 위험합니다. 자, 공창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한번 노리고 와, 장풍 노렸어요. 신날기호로. 백광. 아, 이게 축 틀리니까 저 93 2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건 좀 측면 벽광이라 아프진 않아요. 자. 자 카운터. 야 저는 이거 콤보드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받았죠. 네 시즌 3에서는 횡신 왼발 다음에 어 콤보 됩니다. 자 아 이거 들켜 했어야 되는데. 자 막았고요. 자 무릎써. 아 저거 저것만 들켜 했었어도 몰랐는데. 혐계차기 바로 나오죠. 뭐 기가 두 개 있으니까 하나 써도 무방하죠. 네. 네. 조금 성급했던 게 아쉽습니다. 나락을 잘못 쓰는 순간 강소만큼 끝나요. 그치. 여기서 그러니까 이카르 선수는 아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밑강발 카운터 자, 무조건 벽입니다. 네. 이때 피도 네. 그 뭐야 제가 뒤지고 있고 하니까 계속 어렵거든요.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참아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번개차기 나와요. 두 개예요 이제. 네. 번개차기 두 번을 버텨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이 30초 남은 상황에서 자 한 번 썼어요. 하지만 더 남아있다는 점 들어갈 때 또 나와. 자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우 번개차기 세 번 연속 맞았습니다. 역시 번개차기 세 번 맞고 진짜 상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뭔 생각 들었냐면 아 내가 너무 진짜 좀 생각 없이 들어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임 지자마자 그 생각했어요. 아 내가 너무 무식하게 들어갔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있는 거 같 아니요 아니요 아이 뮤지션한테 바로 네. 내 쓴맛을 봤습니다. 네.